Hey, nobody's like you. I know you really love me, baby. Yeah. You know, oh, you know. Possibly. I love your cardigan. Oh. 김치찌개랑요. 토네이도 소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나의 정성이 가득 담긴 한솥도시락. 야, 맛있겠다. 냄새 좋은데? 됐어. 제가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한솥도시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모르시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가수 에일리입니다. 아... 혈액형. 저는 O형이거든요. 어? 나도. 저는 B형. 어? 나 B형 여자랑 진짜 잘 맞는데. 어, 진짜요? 네.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전보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 회사 갔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누구 있냐, 뭐 에일리 선배님 옆에 계시다 하니까 아 둘이 너무 잘 맞겠네 막 이랬어. 아 진짜요? 우와 둘이 소름. 막 절친될 것 같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랑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혈액형과 신점이 만나서 환상의 짝꿍인 거예요. 그러면 또 혈액형이랑 연결되는 게 요즘 또 MBTI입니다. MBTI 뭐예요 누나? 나 ESFP. 작년에 ESFP였다가 지금 INTP로 바뀌었어. 어? 그렇게 바뀌어? 응. 그렇게 세게 바뀌어 원래? 세게 바뀌었는데? 아니 근데 세게 바뀐 것 같아요. 못 바꿨는데. 뭐야? 나는 ENTJ입니다. 그 무슨 지도자야? 무슨 지도자예요? 그 완전 지도자. 완전 지도자? 어? 어? 진짜 지도자. 관종 지도자? 취미는 있나요? 저는 컴퓨터 게임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뭐 그냥 뭐 마피아 게임 뭐 이런 거 다 그냥 보드 게임 다 좋아해요. 게임 말고는? 넷플릭스 많이 보고. 나 이번 추석 때 오징어 게임. 어, 저도 오징어 게임. 다 봤어? 나 하루만에 다 봄. 하루만에? 나 일주일만. 하면 몇 단계에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 유리. 어, 많이 갔네.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해서 완벽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편이거든. 근데 유리는 진짜 완전 눈이잖아. 그치 그치 그치. 휘인은? 휘인? 되게 무서웠어. 눈 파면서 쩔었어. 어, 휘인이는?
잘한다. 무궁화 꽃에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나이스 1억, 1억 입금 됐습니다. 중심을 잘 못 잡아요. 흔들리다가.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더 라이브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더 라이브로 오게 되셨나요? 나는 사실 회사를 차리면서부터 이제 라비한테 꾸준히 연락이 왔어요. 본인도 회사를 이끌어 가면서 서로 이제 계속 힘든 것들 얘기하고 느낀 거죠. 아, 나는 경영이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라비가 누나 이제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하자라고 하자마자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혜인이는요? 저는 오빠랑 친한 분들이 이제 저랑도 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빠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라비는 그냥 믿고 만나봐도 된다. 모르는 사이인데도 한 40%는 뭔가 믿음을 가지고 만나. 오빠가 해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이 가고 뭔가 이렇게 필이 확 왔어요.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왜요? 그게 불편해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것도 할머니 처음에는 제가 이런 미팅 자리도 처음이고 완전 이거였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 심지어 맞아 내가 먼저 거의, 저 이제 가봐야 돼. 거의 영동이 맞아요. 저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초반에 이제 저희가 미팅 여러 번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만 보이는데 맞아, 눈은 차가운데 말은 따뜻해. 이게 여기까지 가려지고 모자도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멀어간단 말이야. 여기 막 무슨 일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나는 아직도 기억나. 빅스 데뷔 무대 때 되게 시크하고 엄청 세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무서웠거든. 선배인데. 아, 나 내가 선배인데. 무서웠어. 무서웠어. 근데 항상 이제 방송 가면 인사도 너무 너무 잘 하고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따뜻한 사람인 거야. 놀라웠어. 아, 다시 시켜야겠다. 더 비싼 거 시켜. 왜 거기서 해? 또 저희가 휘인이가 또 케이크도 사오고 했으니까 2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live. I love it sweater,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처음 너무 모여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저희한테 다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하나, 둘, 셋. 둘, 셋. 아, 우리 망할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네, 안 할까요? 더 라이브 화이팅! 예! 자,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친해지실까봐 손을 맞잡고 칭찬 감옥에 가두기. 아, 칭찬 감옥? 자, 준비되셨나요? 아까 언니는 말썽을 안 부리는 걸 진짜. 아, 부분이 사실. 아, 아, 아. 아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미가 있나요? 이건 약간. 아니, 뭐 있는 줄 알았지.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오케이, 휘인이가. 일단 언니는 웃을 때 너무 귀여워요. 아, 근데 눈을. 감전된 것 같아. 나는. 휘인이의 라이브 실력을 아주 칭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It's the live! 저는 언니가 무대에 있을 때 네. 무대 장악력이 비욘세보다 더 멋있어요. 나는 희인이가 이제 한식과 되었을 때 나한테 연락해줘서 너무 아~ 고맙고 감동했어요. 아, 진짜. 제가 연습생 때 이제 언니 노래를 듣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식구가 되니까 저는 진짜 좀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같이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나 사실 희인이를 처음 봤었을 때가 마마무 데뷔 전이야. 어? 언제 봤어요? 예전에 퀸시 존스가 아! 한국에 이제 내한을 하러 왔을 때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갔었어. 신인 걸그룹 아이들이 이제 무대를 할 거다 말을 하는 거야. 첫 그 무대 보자마자 아, 이 팀 무조건 대박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처음 만났었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져서 너무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손잡고 칭찬할 줄 몰랐죠. 몰랐어.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생 때 그때 막 연습하고 했던 누나의 노래가 뭐였어요? 그게 헤븐이었는데 아~ 그때 딱 언니가 헤븐으로 딱 데뷔를 딱 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떨었지.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한 시간 동안 그냥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고 월말 평가도 보고 저희 엄마도 그 평가 영상을 제일 좋아하시고 술 드시면 또 헤븐 부른 거 생각난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 헤븐 연습생 때 봤었다? 방송국에 왔었다고? 연습생 때? 언제? 그때 내가 아마 회사 선배님 이제 백업 같은 거를 경험하라고 이제 회사에서 해줬어서 갔는데 아침 8시인데 무대 찢어놓는 거야. 그땐 젊었어가지고 젊어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리허설 갈게요 이러면 네! 아! 카메라 갈게요 네! 아! 본방도 갈게요 네! 아! 그거 익룡이었는데 누나는 좀 좋아하는 휘인이 곡이 있어요? 나는 Easy! Easy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어. 음색이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 Easy라는 노래 되게 좋더라고. 너무 감동이다. 이 노래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왜?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싱글만 내고 약간 치고 빠졌던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노래 많지.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팬분들 말고는 잘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처음에 누나 있고 또 휘인이가 딱 공개됐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아, 두 분의 어떤 케미와 목소리가 섞이는 모습을 굉장히 맞아. 기대하시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네, 바라며 네. 너무 좋아. 그러면은 제가 내가 잠깐 전화 더 받아볼게. 아 오케이. 내 핸드폰 형한테 있지? 근데 제 연기 진짜 못한다. 일부러 나간 거죠 지금. 둘이 남겨달라고.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다가 대본 쓱 보더니 저 잠깐 더 우리 어색한 걸 보고 싶은 건가 보다. 여기 우리보다 더 어색해졌어. 다들 진짜 눈치가 겁나 빨라. 자 어색한 그림 한번 몇 개 만들어드립시다. 너무 티났구나? 네. 아, 나갔다가 약간 망필이어가지고 들어왔어. 전화 받는 척 나가기 뭐 이런 거 전혀 적혀 있어? 아니 이게 더 어려웠어. 나비 배 아픈 척 나간다. 어째 너 이런? 잠깐만. 이렇게 나가는 날? 겁나 웃겨. It's the live. 더라이브 한솥바 이렇게 일단 또 오늘 두 분과 아 갑자기 클로징이야? 어. 아 이게 대본 끝이야? 어, 끝났어. 아 끝났어. 근데 생각보다 두 분이 너무 마음이 열린 채로 두 분이 만난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서 전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두 분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이렇게 한 식구가 된 멤버들이랑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서로 정말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행복한 것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비슷한 생각이고 새로운 식구가 이제 생겨가지고 또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더 라이브의 한솥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많이 지켜봐 주세요.